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희락은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히면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 이런 희락이 매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락이지요. 희락은 자신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길을 갑니다. 반면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나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그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듯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면 그나마 있던 평안함조차 잃어버리고 불안, 초조함으로 요동하지요.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중심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거울 볼 때는 부러워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보지 말고 그냥 평소 그대로를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 해도 항상 기뻐하게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그 행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요. 처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첫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아무리 고된 일로 몸이 지칠 때라도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애매히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천국을 생각하면 행복하기만 하지요. 이런 기쁨이 마음에 계속 임해 있다면 희락의 열매가 금방 온전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첫사랑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해도 예전과 같은 감격이 밀려오지는 않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에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의 대표적인 특징은 변질되는 것이죠. 육이란 변질돼요.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한때는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육의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육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라는 육의 속성이 없으면 상대가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반면에 시기 질투가 있는 만큼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가 잘 된 만큼 자신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기쁨을 잃고 낙심하는 것이죠. 또 혈기나 서운함이라는 육이 없으면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해를 입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으니까 누가 혈기 내면 나도 같이 혈기가 내고 싶은 거지, 짜증이 있으니까 누가 짜증날 하면 나도 짜증이 나는 거지, 내 안에 없다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육이 있기에 서운하고 속상하며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지요. 또한 육이 있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이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육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에서 육을 벗어나갈수록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항상 기뻐하려면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라야 우리도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오죠.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진리로 변화되어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심히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면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집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 싸울 때 그 갈등이 계속되면 충만함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육을 쫓아 자기 유익을 구해버리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적인 기쁨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꺼림직하지요. 반면 마음을 정하여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면 육으로는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위로부터 기쁨이 임합니다. 이런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지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셋째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과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육으로도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으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만 온전히 해도 1년 내내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축복의 소식이 항상 넘쳐나고요. 만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